저 지금 굉장히 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 네, 잠깐만요. 아,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즐거우세요? 네, 잠깐만요. 좀 말씀 좀 잠깐만 좀 나누시고요. 아, 우리 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멋진 무대 또 함께 기다린 보람이 있죠? 네. 자,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또 이곳 광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아쉽게도 11시 이후면은 또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대신에 우리 멤버들 좀 모셔서 우리 간단하게 좀 끝인사 좀 나누고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좀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 아쉬울 때 조금 접고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더 멋진 만남으로 좀 가졌으면 하는 예, 우리 또 양해를 구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좀 감히 예, 좀 양해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오시죠. 네. 네네. 아, 네. 아, 네. 네. 아쉬워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희 그, 목숨을 걸고 그렇죠. 진짜 네. 달렸는데 또 약속을 지키면서 또 막 그 요즘 뭐 굉장히 사고도 많아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오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저도, 또 저희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팬들한테 뭐 어찌 됐든 간에 좀 늦고 좀 뭐 많이 기다렸으니까 네. 그거는 좀 인사로서 같이 좀 나누면서 아쉬운 자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좋은 무대도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좀 말씀을 겸겸해서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 네,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오늘 이게 1회라고 해서 정말 가지 말래요. 저도 너무너무 가기 싫고 정말 오고 싶은 자리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가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기회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발 가라고 할 때까지 정말 열정을 불태우고 갈게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좋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해서 꿈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방송국에서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가장 좋은 말일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수원에 왔었는데 역시 수원 분들은 너무 마음씨도 착하시고 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지금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신 거에서 뭐 꼭 이분 무대가 아니고 우리 수원 시민들을 만나기 오실 때는 조금 더 뭐 보통 보면 두 곡 세 곡 하고 바로 가세요. 보통은 그보다는 또 열정을 담아서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쉽지만은 달샤벳하고는 여기서 좀 마무리 인사를 좀 하고 오늘 행사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네. 항상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청소년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세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달샤벳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또 멋진 무대에서 또 멋진 공연으로 함께 좀 다음에 기회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